뭐 에콰도르가 그렇게 썩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됐는데 의료 체계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례 체계까지 붕괴되다 보니까 집 길거리 이런 데 지금 이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 뭐 3일 4일씩 지금 방치돼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사진에 찍혀서 더 공포감을 이제 불러내고는 있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3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3프로가 나란히 앉아서 한화면에 담기니까 이것도 보기가 좀 아 근데 그 좋네요. 뒤에 또 나와봐. 네. 핀란드 공기를 탁 뿜는 그 예. 어? 야, 이게 우리 저 사회적 격리 이거 잘한 것 같아. 예, 어? 네, 핀란드 공기 마시러 나와봐. 네. 나 아바입니다. 저렴했어. 네, 나 아바. 자, 핀란드는 저희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오늘은 또 우리 박사님이 어디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지 아,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 박사님. 아, 아마 저희 고정 팬들 가장 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골수 팬들이 가장 많은 분이 또 우리 최준영 박사님인 그렇죠.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게스트가 또 어떤 뭐 신들이 인기가 있는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렇지. 최준영 박사님은 꾸준하게 우리 최준영 박사님 컨텐츠만 나오면 무조건 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뭐가 좀 어색하다. 자, 우리가 오늘은 과연 우리 네. 박사님과 함께 어디로 떠날지. 요즘에 외신을 보면 전부 이제 코로나 이제 기사인데 네. 아주 참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서 뭐 그 코로나 이야기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나라는 에콰도르입니다. 아, 에콰도르. 제가 볼 때 여기 코로나 제일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없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척도니까. 뭐 뜨거우니까. 네, 뜨거우니까. 예. 근데 뭐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반구 남반구도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딱 적도죠 여기는. 그렇죠. 나라 이름이 적도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 이름이 이 그 영어라면 이퀘이터고. 이퀘이터. 예. 스페인어라면은 에콰도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그냥 적도를 그대로 나라 이름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적도가 보면은 지구의 이제 가운데죠 보면은 가운데인데 에콰도르가 적도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적도기니. 적도기니가 있죠 보면은. 적도기니는 정작 그 적도가 안 지나요. 그 왜 적도? 적도 근처라서.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지 적도는 안 지나거든요 보면은. 아, 기니가 있고 그거를 구별하기. 구별하기 위해서 예예 적도기니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나라 이름을 지으려면 좀 제대로 그러게. 지어야 되는데. 구별하는데 앞에다 왜 적도를 붙였을까? 근데 뭐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 적도가 좋아 보이나? 우리 뭐 어느 동네 이야기 보면 다 잠실이잖아요. 보면은 다 잠실이고 다 반포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어쨌거나 뭐 적도란 이름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에콰도르는 말 그대로 이제 적도의 나라죠. 그래서 그 수도인 키토에 가 보면 적도 탑도 있습니다. 적도 탑? 예. 아, 적도가 그걸로 지나간다? 예, 적도가 바로 수도 머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진짜 덥겠다, 역시. 그래서 이 탑을 쌓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쌓았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GPS가 이제 실용화됐으니까 다시 예. 정밀 측량을 해보니까 한 200m 정도. 아, 오차가 있구나. 예,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이 에콰도르의 이제 명물 중에 하나가 이제 적도 박물관이죠. 적도 박물관. 예, 있어요? 적도 위에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추분 때는 그 해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이 돌아가는 게 소용돌이가 이제 남반구 북반구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아 그래요? 뭐 예. 코리올리, 아 코리올리 이펙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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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니까 발걸음을 좀 위쪽으로 옮겼다가 적도선 안쪽으로 옮겼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런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도 잘 서고. 왜? 계란이 잘 서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중력의 어떤 회전력을 덜 받으니까. 말도 안 돼. 아, 정말이에요. 계란이 잘 서. 예, 잘, 적도 박물관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적도 박물관에 가면 이제 가이드가 이 계란 세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진짜. 예, 어쨌거나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이제 적도의 네. 나라고 생각보다는 이 수도가 있는 키토는 시원합니다 보면. 이 수도인 키토는 이제 해발 2,850m.
우리 백두산 높이보다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있구나. 네. 만약에 그냥 평지 같으면 아마 더워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키토 같은 지역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연중 일정한 예,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이제 오히려 좋습니다. 보면은. 네. 어쨌거나 이 에콰도르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한 대한민국이 2.8배? 30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면적이고요. 인구는 크네. 예, 우리보다 큽니다. 인구는 1,700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남미 많은 나라들도 그렇지만 여기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콰도르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는. 네. 어쨌거나 에콰도르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회의원도 따로 뽑아요. 아, 해외 그러니까, 몫이 따로 있어요? 예, 우리는 지역구 비례대표 끝이잖아요. 네. 에콰도르는 지역구 비례대표 플러스 해외 네. 대표.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은 이제 백인도 있지만 또 인종별로 보면은 혼혈이 많죠.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인디오 이제 네. 원주민들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나 유럽 계통이 들어가서 서로 이제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가별로 백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원주민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혼혈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백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마도 아르헨티나로 제가 기억이 남미 중에는 예, 그렇겠죠. 남미 중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혼혈 보통 이제 메스티조라고 이제 부르죠. 보면은 메스티조라고 부르는 이제 백인과 원주민의 어떤 혼혈 네. 이 후손들이 제일 많은 쪽은 이제 파라과이나 이제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에콰도르 이런 쪽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메스티조가 전체 이제 인종 구성의 한 72% 절대 다수죠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저 좀 정책적으로 거기 원주민들과 좀 같이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아니면 아니죠. 살다 원래 항상 어디 가나 네. 새로운 탐험대는 다 남자들이 가잖아요. 남초지 않습니까? 보면. 네. 남자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급하신 분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여성들하고 어떻든 간에 자관 그 후손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되면 이제 먹고 살만 해진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또 비율이 좀 바뀌긴 하는데 처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기도 하죠 보면. 네. 그래서 메스티조가 7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디오 이제 원래 원주민들이 한 7% 정도. 그다음에 옛날 노예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던 흑인들 이분들도 한 7%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비중은 이제 한 6% 정도로 이제 낮은 편이고요. 네. 어쨌거나 에콰도르는 적도 밑에 있지만 되게 높은 나라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혈 비율이 이제 높은 나라인데. 역사를 보면은 1809년에 일단은 그 독립 선언을 합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볼리바르가 이제 그 그랑 콜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나마 이렇게 네. 묶어가지고 이제 대국가를 하나 독립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에콰도르는 1830년 5월달에 에콰도르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미국식의 연방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위치를 이제 보면은 콜롬비아하고 이제 페루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쪽에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으로는 페루가 있고 위쪽으로는 네. 이제 콜롬비아가 있는. 이제 이런 나라고요. 페루가 생각보다 꽤 크네요. 예, 그래서 이 콜롬비아하고 페루한테 이제 맨날 쥐어 터져가지고 용토를 많이 뺏긴 나라가 또 에콰도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토 분쟁이 많았는데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뺏겨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조그만 원래 지금보다 훨씬 컸군요. 예, 지금보다 훨씬 큰 나라였는데 네. 이제 뭐 페루한테는 동쪽에 그 아마존 이쪽에 있는 쪽을 많이 뺏기고 콜롬비아한테는 이제 안데스 산맥 쪽을 뺏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영토가 이제 작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 네. 쓰는 거고 종교는 뭐 가톨릭이라는 건 뭐 남미 대부분 공통입니다 보면. 그래서 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토죠. 키토 인구는 한 273만 정도 되는데 이제 꽤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인구로 따지면 제 2의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수도가 인구가 이제 2등이죠. 1등이 아니에요 보면. 어디가 1등이에요? 1등은 이제 그 과야킬이라고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산 같은 이제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아. 항구 도시인데. 이 과야킬이 요즘에 이제 그 아주 난리가 나고 있죠 보면.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 여기가? 네 인구가 이제 보면 한 270만 정도 되니까 네. 통계로만 보면은 그렇게 많나 싶어요. 사실 에콰도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 뭐 에콰도르가 그렇게 썩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됐는데 의료 체계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례 체계까지 붕괴되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을 빨리빨리 날라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집 길거리 이런 데 지금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 뭐 3일 4일씩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사진에 찍혀서 더 공포감을 이제 불러내고는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콰야길이라는 과야킬이라는 동네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좀 뜨겁고 더운 동네이지만 네. 또 경제의 중심지기도 한 이제 이런 곳인데 덥고 습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덥고 습한 곳이죠. 보면 덥고 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거의 아주 까다로운 여태까지 인류가 상대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바이러스요? 예, 친구 같아요 보면은. 아, 큰일 났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산은 잘 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으며 네. 습고 덥한 날씨가 되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치명적이기도 치명적이고 네. 젊은이들도 요즘 많이 감염되는 맞습니다. 것 같고 맞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통계가 지금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걸려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빠르다고요. 뭐 있잖아 이거 뭐. 예, 그러니까 면역 뭐 그 샤이토카인 뭐 폭풍인가 네. 뭐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요즘에 미국에 제일 유명한 그 감염병 전문가이신 그 파우치 소장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요즘에 자주 출동하셔가지고 네. 젊은이들 상대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뉴스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유튜브에 나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에콰도르가 뭐 코로나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통금도 실시하고 국제선 항공기 다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우리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유전적으로 이제 쭉 분석을 해서 통계를 지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달 전부터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발병을 했는데 이 발병이 계절성 독감이랑 특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잘 이제 구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남미 쪽으로 많이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 남미 지역들은 스페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밀접 접촉이 또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나 본래 예 그리고 또 대가족 생활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탈리아처럼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도 이제 공공의료가 부실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몇 개 뉴스 사진을 좀 보니까 예. 진짜 그냥 길거리에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누워 있어 해놓고 그냥 그 위에 시신 놓고 그다음 비닐로 이렇게 감아놓는 이런 사진들이 꽤 있네. 제일 도시인데? 예, 제일 인구가 많죠. 수도는 아니지만.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에콰도르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게 평소에 돌아가시는 사람들 숫자가 대략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 업체도 정해져 그렇죠. 있고 그렇죠. 수용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도 다 장례가 치러지면 평소에는 그분들은 놀았다는 얘기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 시스템이 없어요. 예. 거의 이제 대부분 조그만 소규모의 퓨너럴 그렇죠. 그 닥터가 예. 그 하고 그 장례식도 가서 보면 이렇게 시신 안치한 상태에서 반 뚜껑 열고 신사복 입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어떤 이 장례 절차에 대한 한국식 효율성이 없는 거죠. 없지. 예.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영국 정부도 이제 어떤 지역을 잡아가지고 펜스를 치고 네. 이제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분들 이제 추측으로는 이제 대규모 사망 사태에 대비한 이걸 준비하는 거 아니냐. 땅을 파요? 예, 이제 묘지 공동묘지를 이제 준비해 놓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키토 말씀만 드리다가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네. 이 키토 지역은 이제 16세기 잉카 문명이 원래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 위에다가 다시 이제 스페인식으로 네. 이제 건설한 이제 이런 도시고 되게 전통적인 옛날 그 잉카 문명이나 스페인 여러 가지가 잘 섞여 있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이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예뻐요? 예, 예쁩니다. 예쁘다는 게 뭐냐면은 빈민촌들이지만 색깔 이제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은 것도 있고 그 배경에 또 그 만년설을 뒤집어쓴 그 높은 산이 또 있습니다. 적도에? 예, 적도에 코토팍시 산인데요. 아. 해발 5,897m니까 거의 한 6,000m 되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러니까 키토에서 이렇게 보면은 만년설이 보이는 산인데 그 산은 또 화산이에요 보면은. 지금 아마 휴화산일 텐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풍광을 자랑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네. 이 키토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보수주의적이 좀 보수 색채가 좀 강한.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야길. 이제 이 지역은 오히려 좀 진보적인 그런 색채가 좀 강한 동네별로 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양 도시가 이제 주축이 되고요. 이제 과일길이라는 동네는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산업하고 바나나를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동네, 좀 괜찮은 동네 이렇게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원주민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비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도 좀 극빈층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영향 실조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남미 국가들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동 노동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보내고 애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저임으로 이제 혹사시키는 네. 이제 이런 경향도 좀 이제 있는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에콰도르는 뭐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데 있으니까 네. 기후대가 되게 다양해요. 안데스 산맥도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옆에 또 아마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21개의 기후대가 있어요. 기후대가 그렇게 많아요? 예, 다양한 다종다양한 기후대가 있는 거죠. 기후가 21개. 그러니까 지구상의 기후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후는 다 있다. 뭐 이렇게 아, 이야기하는 그래요? 사람들도 있고요.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쪽으로는 재중해성 기후, 뭐 이제 밑에는 열대일 거고. 열대일 거고. 열대 수빈의 기후도. 뭐,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정글 이제 보면 열대 우림 기후고 보면은. 아. 그러니까 비 내리는 패턴도 다 다르죠. 보면. 몬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31도. 아, 진짜 살기 좋겠다. 좀 덥, 덥죠. 좀 덥나요? 예, 네, 덥죠. 아니, 그래서 뭐 강우량이 한 뭐 건기 때는 250mm에서 21도에 31도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네. 여름에 뭐 40도 가까이 가는데. 약간 아니야. 습하죠, 근데. 27도 넘어가면 더워. 그런가? 아, 평균이니까. 예, 네, 평균이니까. 아, 평균 기온이 25도 31도면은 사실 아, 상당히 뜨거운 20도 거죠. 20도 정도가 딱 좋긴 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악 지형 같은 거 올라오면은 이제 키토 이런 지역들은 13도에서 18도 연평균. 야, 선선하니 진짜 좋네. 선선하니. 예, 좋죠. 네? 그다음에 뭐 강우량도 700에서 1500mm니까 약간 좀 건조하지만 뭐 오히려 그러니까 예 오히려 편한 거죠. 습한 기운 전혀 없이.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온은 한 23도에서 32도 정도 되는데 강수량이 연평균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되니까 계속 비오는. 계속 비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동쪽에 아마존이 이제 있고 서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다시 태평양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봉은 이제 침브라소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6,263m짜리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산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식물 종의 한 10%가 이 나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새들 중에 한 18%가 이제 이 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에콰도르에서요? 네, 그러니까 에콰도르나 코스타리카 이런 지역들이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앵무 많잖아, 앵무. 그렇죠. 응? 나무 저쪽 네. 아마존강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생물들은 다 자기들 사는 서식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차이도 나고 기후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들이 다른 동물들이 잘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국토의 18%가 생물 보존 지역 또는 국립공원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으로 보면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생물하면 제일 나오면 제일 유명한 다윈 갈라파고스가 네. 이 에콰도르 영토입니다. 그래요? 네. 에콰도르 영토예요? 예. 그 다윈 저 갈라파고스 군도는 네. 태평양 상에 있죠 보면은. 네네. 태평양 상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에콰도르 영토예요. 에콰도르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명칭 자체는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이제 거북이, 거북이를 부르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이제 그러고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꽤나 엄격하게 통제를 이제 하고 있죠. 아, 종다양성 문제도 있고 그렇죠. 생물 보호를 위해서. 예예. 예. 예. 근데 여기는 주로 뭐로 먹고 삽니까 그러면? 관광이요? 먹고 사는 게 주로 농업이죠. 예. 농업. 예, 우리나라 분들이 에콰도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최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마트에 가서 요즘에 지리 공부를 세계 지리 공부를 좀 하고 계시죠. 일단 갈치를 꺼내 들면. 세네갈산 아, 맞아요. 갈치가 있고 문어 숙회를 보면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산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보면 에콰도르산 이제 새우? 예, 새우가 많습니다. 보면 냉동 새우 보면은 새우 태국 뭐 이쪽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에콰도르산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억 불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에콰도르에서 전체가 예 네. 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두 종류 새우하고 바나나. 바나나. 예, 에콰도르가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에요. 바나나 아, 수출로 상당히 많이 먹고 삽니다. 그렇게 먼 데서 꼭 갖고 와야 되나? 필리핀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나? 바나나 얼마 비싸다고? 근데 제가 먹어보면은 이쪽이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품종은 다 똑같은 품종이겠지만 왠지 느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바나나 델몬트 그런 것 같고. 바나나 델몬트. 에콰도르는 이제 1인당 GDP는 한 6,200달러 정도 됩니다. PPP로 따지면 한 12,000불 정도 되는 이제 아주 나라. 빈국은 아니군요. 아주 빈국은 아니고요. GDP 그 중남미를 합하면은 한 33개 나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위니까요. 오, 괜찮네. 예, 상 좀 위쪽이긴 한데 네. 이게 정말 괜찮은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보면. 왜요? 좀 경제적으로 많이 재밌는 모습, 좀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수출은 한 21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230억 달러 되니까 이제 무역 적자인데 뭐 이 정도는 뭐 감내할 수 감내할 수도 있는데 이 나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통화예요, 통화, 돈, 화폐. 뭐 써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는 수크레라는 화폐를 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크레? 예. 지금은 달러를 씁니다. US 달러요? US 달러를 써요. 아예 그냥? 예. 그 뭐 커피 사 먹을 때도 그냥. 예, US 달러예요. 자기네 나라 통화가 통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통화 정책도 없네요. 통화 정책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죠 보면은. 아니 좀 연준에서 이번에 그 금리 인하면 거기 금리 인하. 예, 같이 내려가 같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돼. 아니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 통화를 그냥 그렇게 막 써도 돼요? 아니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그 돈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 그럼? IMF에서 좋습니다 보면. 아 근데 그거 다 유통되고도 그렇게 되나? 아유 준 걸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은행 가면 대출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달러로 대출을 예, 했나요? 달러죠. 그러니까 통화가 그냥 달러라니까요. 미국이 오케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달러를 너 어디서 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수출 수입해가지고 받아오는 걸로 자기들끼리 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참 예. 신기하네. 은행은 신용 창출에 의해서 없던 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은 못하네. 그러면 못하면 그건 대부업체나 전당포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고 은행이 그. 굳이 전문적이면 지급 준비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달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사실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근데 이제 통화를 내가 더 찍어내겠다 이게 안 될 뿐이지. 예. 아니 미국계 은행들이 좀 거기 와서 영업들을 좀 하나?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건 좀.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홍콩도 폐규제잖아요. 폐규제 실시하는 나라들은 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예, 폐규제인데 좀 더 적극적인 폐규제를 해서 아예 그냥 US 달러를 쓰는 거죠. 그 돈 찍는 것도 아까운 거고. 굳이 폐가하느니. 네. 그러니까 그러다 왜 이걸 이런 이제 그 정책을 쓰게 됐냐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세 자리 숫자 단위로 막 19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이요? 예. 아 그럼 미국 달러 쓴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군요. 2000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째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달러를 딱 쓰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은 한순간에 잡혀버렸어요. 아 그렇겠죠. 예. 뭐 통화가 증발해야 이제 넘쳐나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통화가 귀하니까 한 번에 그때는 진짜 살기 힘드셨겠다 처음에 막 그렇죠 달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달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요즘 같은 이제 글로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국 통화 평가 절하 이게 그러니까 없어요. 거기는 그럼 기축 통화국이네. 기축 통화국이죠 나름대로. 아니 에콰도르는 기축 통화국이었어.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이제 고생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는 뭐 달러로 자기들 주고 받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달러 연동되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보면. 네, 네. 문제는 에콰도르는 경기가 나쁘고 네. 미국은 좋을 때 네.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주고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미국은 뭐야 너희들. 예. 아,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감내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일부를 포기한 대신 네. 물가 안정을 얻었으니까 예, 그만큼 따라가는 거고요. 미국의 종속적인 경제면 미국이 좋을 때 거기도 좋고 미국이 나쁘면 거기도 나쁘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남미 중남미 국가들이 죽을 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GDP도 올라가고 경기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쓰니까. 보면 달러 표시다 보니까 재밌는 예, 나라네요.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까 뭐 중남미 몇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게 2019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제 IMF에 한 40억 달러 정도 구제금융을 이제 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신기한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자국 통화처럼 쓰는 나라들은 그래. 몇 나라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자국 통화는 거스름돈 정도만 쓰지. 그래요? 예, 다 달러로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가요? 예, 캄보디아가. 민족의 주체성, 국가의 독자성 이런 거 버리면 되게 살기 편해.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고생을 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주로 이제 그 농산물, 수산물 네.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1950년대까지는 주로 해안가에서 이제 카카오 코코아 원료를 많이 팔아서 이제 먹고 살다가 그 후에는 바나나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새우하고 수산물이 네. 이제 주력이죠. 그다음에 농업이 GDP 한 9.3% 정도 되고 수출액의 한 55% 정도는 이제 농산물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뭐 거의 농업 국가네.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좀 깊죠. 에콰도르가. 우리가요? 예. 무슨 인연이 깊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네.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가 포니죠. 네. 포니가 첫 번째로 수출된 나라가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입니다. 보면은 1976년 7월 네. 26일 날 우리 울산 현대 공장에서 만들었던 포니 자동차 6대가 네. 이제 에콰도르로 수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을 한 나라가 에콰도르예요. 아니 왜 에콰도르가 하필 포니를 샀을까? 그 당시에 네. 중남미 쪽으로 이게 도저히 다른 나라에는 경쟁력이 없었고 네. 아마 중남미 쪽이 이제 그 경기가 괜찮았는지 주로 이 당시에 현대차가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페루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네. 대수도 참 신기하죠. 여섯 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한번 보기로는 이 여섯 대 된 수출된 차량이 2000년대 넘어서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현대차가 그 차를 사오려고? 아니 다시 사와서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 그래요? 네. 벌써? 76년도인가 수출했는데 2000년도까지 하면 그 내구성이나 이런 거 인정해줘야 되겠네. 뭐 그렇죠. 응? 여기가 그래서 워낙 또 잘 탔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5만 대 수출을 했을 때 5만 번째 수출한 차량도 예, 또 에콰도르로 또 간 또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했던 그런 나라고. 그 뉴스 엄청 나왔겠네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같은데 계속 나왔지. 자동차 수출. 네. 대한뉴스. 근데 70년대 자동차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들이 묘한 게 있었더라고.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런 게 딸린 것도 있었지만 실고 갈 배가 없어서요. 아, 자동차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이라는 게 이제 몇 나라 없는 선박이죠 보면. 그냥 아무 배나 실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운반선은 따로 있죠.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기 힘든 배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자동차 운반선이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가 배가 이렇게 롤링이나 피칭이 있으면은 쏠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롤링 피칭이 없도록 그 안에서 밸런스 탱크로 조절을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로로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 차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램프도 만들어야 그렇겠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운반선은 이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심이 꽤 층을 쌓기 때문에 꽤 높이 해운 회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예, 있습니다. 현대 계열사 있잖아.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있었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수출을 하려면은 미국은 다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일본한테 부탁을 해서 너희들 미국에 수출할 때나 남미 수출할 때 우리 잠깐 들러서 수출 좀 물량 가져가 주세요 해라. 하는데 물량이 뭐 5천 대, 6천 대 이렇게 되는데 여섯 대 이러면은 이거 참 난감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좀 아니죠. 견제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그래서. 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한국에는 없는데 이 나라에는 있는 또 좋은 게 있죠. 뭐예요? 석유. 보면 우리나라만 없어. 아니, 지금 네. 우리가 이게 지구본연구소가 몇 개 나라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나라도 석유가 아예 없는 나라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랬었나요 보면? 네. 거의 어떤 나라도 진짜로. 조금이라도 다 나죠. 아니 대한민국도 네. 석유 나잖아요. 저 울산 앞바다에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분 안 좋습니다 우리. 진짜 딴 안 나오는 나라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설적인 그 석유상 야만이 석유상이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양반이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절판된 책이 있는데 네. 이 양반 이제 회고록 비슷한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아주 훌륭한 말이 있죠. 사우디가 석유에만 의존하면 망한다. 석기 시대가 돌이 떨어져서 끝났냐. 네. 사실 대체제가 나오면 망한다. 그렇죠. 더 좋은 게 석유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소련에 대해서 석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내려가면 저 나라는 망한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던 양반이죠. 보면은.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석유 가격이 또 폭락하는 지금 마이너스 석유 가격이 나오죠 보면. 네. 보관료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빈 유조선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 받기만 하면. 네. 담아두면 되니까. 지금 그래서 싱가포르 그 앞바다에 유조선들이 꽉 찬 유조선들이. 아, 정확히 12년 전에도 이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 우리가. 그렇죠.
2008년도 말에 정말 똑같이 안 캐면 되지 왜 굳이 마이너스를 해요? 아 석유는 안 캐면 그 막혀요? 예, 막힙니다. 아 그 생산 능력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싫어도 그게 만약에 이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새로 뚫기 어렵고 그 전에 용량을 계속 나오느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신기하네. 예, 신기하죠. 어. 그래가지고 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집 뒤에서 하루에 한 1, 2배럴씩 이제 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옛날에 이제 가정용 큰 펌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 데 초반에 이제 석유 막 캐내고 예. 이제 지금은 수익성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금 돌리면 한 뭐 2배럴 3배럴씩 나오는 이제 이런 집들이 있답니다 보면은. 야, 네. 배럴당 100달러 할 때는 그것만 30만 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은 이제 그거 100달러씩 이제 못 받고 한 70%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수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예, 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름값이 내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캐지. 예, 그럼 안 캐면 안 나온대요. 아, 안 캐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캐려고 하면. 캐려고 그러면 안 나온대요 이제 마른다는 거죠. 야.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은 이제 소리네. 예 하락인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에콰도르는 오펙 회원국이에요. 아 회원국이에요? 예. 예전에 베네수엘라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펙 그러면은 지금 중동을 이제 중동을 생각하는데 네. 원래 시작은 베네수엘라였어요. 네. 베네수엘라가 중동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조직이고 1967년부터 이제 석유가 나온다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7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그 남미로 따지면 베네수엘라, 브라질 다음에 이제 3위. 그래서 한 88억 배럴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일일 평균 생산량은 한 52만 배럴 정도로 해서 뭐 꽤 많은 이제 양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 이제 펑펑 쓸 만큼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떼돈을 버는 이제 이 정도 물량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페크 회원이었다가 올해 1월 달에 탈퇴했어요. 탈퇴? 네, 오페크를 탈퇴했어요. 증산하겠다고. 아니. 네. 네, 뭐 회원국 해봐야 별로 뭐 회원국 해봐야 예, 득되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남들 지금 사우디가 아직 감산하고 있을 때 빨리 뛰어나가서 할래라고 뛰어나갔는데 지금 뭐 기름값이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 가격 하락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런 나라도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죠. 지금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가지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산 단가가 높은 그다음에 자국 경기가 좀 안 좋은 이런 나라들은 치명타를 재정 안 좋은 나라가 오히려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 러시아는 괜찮은데 예. 특히 러시아는 뭐 버티림 많은데 오히려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거다. 목적으로 증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합의가 어떻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우디는 이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 판단으로 지금 이 베팅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적당히 감산을 해가지고 이제 갔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감산을 한다는 거는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희생타를 쳤는데 희생타를 치는 사이에 유가가 좀 올만하면 미국에서 쉐일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만큼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밴드 상에서 이제 딱 가둬놓은 거죠 이제 그렇지. 보면은 내가 예. 아껴 먹고 있는 반찬 누가 쏙 집어가고 그렇죠 이제 반찬 많아질만 하면 누가 가져가고 반찬 많아질만 하면 가져가고 구워놓으면 가져가고 예 그렇죠 딱 그 표현입니다 딱 내가 열심히 불판에서 고기 딱 구워놨는데 이제 그렇죠 포크로 그냥 손을 팍 찍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속이 많이 난다고. 사우디에 관심을 점점 이제 두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미국 친구들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정치적으로도 내가 이제 뭔가 화끈한 맛을 보여서 아버지 곧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돼야 되는데 뭔가 너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고한 이 석유 시장 초토화 시켜가지고 다시 사우디 주도로 만들었다. 이런 거 좀 보여줘야 되는 이제 압박에 내몰린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선언한 이유는 이제 단순하게 경제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랑 묘하게 이해관계 맞은 게 있죠. 이참에 저 꼴 보기 싫은 쉐일 업체들 끝장을 보겠다. 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근데 지옥으로 가져요? 즉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을 닫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쉐일이야 밑에 어차피 있는 거니까 네. 다시 유가 올라가면 또 캘 거고. 근데 이제 쉐일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이제 너무 내려가 버리면. 회사가 망해버릴 수가 회사가 완전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네. 쉐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수익이 잘 아직까지는 잘 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끊임없이 월가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그걸 돌려가지고 네. 이제 그
만드는 구조죠. 뭐 시에로 뭐 이런 거 이제 발행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망해도 누군가는 그 유전 인수해서 또 올라가면 또 캐겠죠.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근데 캐는 하는지. 것도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데 그 이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월스트리트가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회사채 중에서 이제 투기 등급 회사채 중에 한 20% 가까이가 이 쉐일 업체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미국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촉발되긴 했지만 네. 국가 30불 밑으로 가면서 사실 금융시장이 아비규환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뭐 정상적으로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고 네. 이걸 수습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사우디, 러시아 3자가 모여서 우리 그렇지. 감산하자. 감산에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 쉐일 업계들이 통일된 이해관계를 가져서 누가 딱 오더를 내리면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감산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미국 그 독점금지법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신디케이트를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담합이지 사실 담합이죠. 게. 예, 감사하는 게 담합이니까 국제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미국은 이제 그걸 통제할 수단이 없잖아요. 어떤 세일 업체들이 난 계속 할래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상황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없네요. 지금은 자고 마이너스 뭐 가격도 나오고 있죠. 석유가 차지하는 이 나라의 비중,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크죠 보면은. 아. 예, 그러니까 내부 수입이라든지 뭐 무역 네. 수지 적자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많이 해주는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산유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좀 잘 못 네. 사는. 아, 우리나라 기름 나니까 기름값은 기름이라도 펑펑 쓰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권리야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보조금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변동이 돼서 이 기름값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보조금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보면은. 그렇죠. 예. 생필품이니까. 표 때문에 표. 예, 생필품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베네수엘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갤런당 뭐 몇 센트. 이게 사실은 원가 이하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그럼 아무리 산유국이라도. 예, 아무리 산유국이라도. 근데 이거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폭동이 나니까. 그렇죠. 이걸 올릴 수가 없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국민들도 저 배기량 고효율 차들을 타고 다닐 생각을 안 해요. 다. 예, 다 큰 차, 그냥 뭐 5,000cc, 4,000cc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그게 제일 좋은 차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보려고 네. 이런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할 때마다 폭동 사태가 나서 정권이 바뀌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정작 휘발유, 디젤 이런 것들은 수입해 옵니다. 정유 공장이 없어서. 아, 정유 공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정유 공장을 지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때마다 뭔가 이제 국제 유가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다 보니까 자금이 잘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겪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기도 하고요. 뭐 농업으로 보면은 이제 옥수수, 감자, 쌀,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큰 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 그러네. 옥수수, 감자, 쌀 뭐가 돈이 되겠어요? 제일 싼 애들이네. 에콰도르가 그래도 은근히 이제 싼 게 이제 쇠고기가 아주 싸다고 그럽니다. 뭐 아르헨티나하고 비교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네. 상당히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쇠고기를 뭐 비싸다 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 터지도록 먹어도 뭐 얼마 나오지 않는. 그게 어떻게 쌀 수 있지? 원가가 싸면 싸죠. 그냥 뭐 풀뜯어 먹고 초원에서 풀뜯어 먹고 생산 비용이 안 들면. 그렇구나. 내륙 지방에서는 이 네. 튀긴도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먹는답니다. 튀긴 돼지고기? 예. 뭐 탕수육? 탕수육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 한국 분들은 그, 예. 그저 중남미 음식 중에 그 돼지고기 튀긴 그거 있어. 프리타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있어요. 튀긴 돼지고기 플러스 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섞어서 먹는 살 많이 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그다음에 해안은 이제 엔코타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새우. 예, 새우랑 뭐 코코넛 이런 거 섞어서 먹는. 이름이 뭐라고요? 엔코카도. 엔코카도. 예, 엔코카도.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또 술이 어떤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술은 주로 이제 발효주를 많이 담궈 먹더라고요. 발효주. 예, 사탕수수. 더운 나라니까. 럼. 예, 뭐 럼 계열이는 뭐 푼타스라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애플로 담궈 먹는 뭐 치차라는 술도 있고, 뭐 계피가 많이 들어간 이제 카레나조 뭐 이런 술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발효주를 많이 담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먹는 그 뭐 식량이 부족해서 뭐 먹는 게 부족해서 이렇게 고민까지는 안 하는 네네, 이제 그런 나라인 것 같기는 없겠네. 먹는 거만 부족하고 날씨 뭐 따뜻하니까 얼어 죽을 염려 없고. 그렇죠. 뭐 왜 일을 해요?
그 축구도 꽤 잘할 거예요. 에콰도르? 그래 이제 친구들이 너무 세죠. 아.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데 4대 강국이 다 몰려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것처럼 여기도 뭐 축구 하면은 일단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일단 기본 끼어 있고 역동네가 또 그다음에 칠레 있고 나와. 예. 보선에 가끔 나온다 그래. 그래서 가끔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기세를 떨칠 때가 홈 경기죠. 원체 고지대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뛰질 못하는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3,000m 이상 넘는 지역에서는 축구 A매치 금지가 아마 있을걸요. 보면은 하긴 네. 격하게 뛰다 보면 예 뛰다 보면 사망하죠 정말.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3,000m까지는 안 되니까 되는데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이, 여기서는 할 수 있는지 키토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안방 대장이에요. 홈 경기에는 아주 절대 강자입니다. 보면 축구도 잘해. 기축통화국이야. 기축통화국. 뭐 아쉬울 게 없나? 발권력이 없죠. 범죄율은 어떠세요? 범죄율. 범죄가 과테말라 이런 데보다 좀 낫겠지 그래도. 그 한동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예. 또 다시 범죄율이 좀 높아지고. 예. 요즘에 이제 정세가 좀 불안정한 이제 네, 이런 면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IMF 경제 이제 구제금융도 받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그게 범죄율 높아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러면 관광 산업은 잘 안 되겠네. 왜냐면 저 중남미 이런 데 가면 통화 가치 폭락해가지고 그렇죠. 달러 웬만큼 바꿔가면 펑펑 쓴다고 한다 그랬는데 이날은 수출이 가서 달러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단점이 있죠 보면.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 남유럽의 나라들이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유로를 안 쓰고 만약에 이탈리아가 어려운데? 리라를 써서 옛날에는 이제 뭐 리라랑 뭐 원화랑 비슷한 뭐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 지금 원화보다 절반이다.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코로나만 없으면은 한국 분들 로마행 비행기 터져나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코로나 이거 좀 어느 정도 해결돼도 이탈리아 같은데 안 가게 될 것 같지 않아? 아 이제 항공 교통이나 여행업이 이렇게 회복될 네. 저는 제 평생 다시 2010년 2000, 예 다시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겁나서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에이, 그래도 다 없어지면. 이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치면. 아니, 근데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 OECD 국가라서 그런 것도 있죠. 대부분 무비자로 들어가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고래로 있잖아요.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그냥 자국하고 비슷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전 유럽에 국경 봉쇄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유럽 나라도 국경 봉쇄. 그래서 이 상태가 나아진다고 해서 전 이 코로나 전으로 해서 완전 프리패스하는 노말로는 단일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빨리 잊어버리고 예. 이제 변화된 세상을 적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돈 있고 시간이 있어도 해외여행 못 가요? 못 가 이제 쉽지 않아 예.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젠 그냥 잘해봐야 크루즈나 한번 타는 거. 크루즈는 절대 타시면 안 되죠. 크루즈는 또 안 되지. 아, 참 맞네. 크루즈. 지금 전 세계 지금 약 크루즈 어떻게? 예, 지금 20척.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아직도 못 바다 떠돌고 있죠. 지금도 요번 주에 아마 부산항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거부해가지고 지금 부산항으로 온다는데 부산도 아마 거부를 해야죠 지금 뭐 상황. 캄보디아에서 받는다던데. 이제는 안 받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초반에 내린 배들은 괜찮았는데. 네네. 이제 항공모함도 뭐 지금 함장이 이제 작전 수행 못 한다고 항명하고 내려 이제 해임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항공모함에서 발병했어요? 예, 루즈벨트 함에서 원자력 항공모함 발병을 해서 100명 가까이 됐는데 격리할 데도 없고 더 이상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괌으로 갔는데 괌에서 이걸 수용을 못 하니까 배에서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 공개 편지를 써버린 거죠. 내 부하들을 트위터에 돌렸구나. 내 부하들을 이제 보호하게 하는 일념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은 이제 당연히 해임됐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부하들을 내려놔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든 육상에다 이제 괌이 미국령이니까 이제 내려야죠. 그 대신 출동 명령하면 못 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루즈벨트 함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미국 그 기동함대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있는 거죠 이제. 가능성 있겠지. 자, 하여튼 뭐 이 코로나가 참 여러 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남미에서 코로나 영향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에콰도르 오늘 지금 적도인데 적도죠. 그러니까 덥다고 이거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 오늘 한번 에콰도르를 가봤고요. 일단 에콰도르가 또 뭐 미국이라든지 뭐 또 남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 나라의 또 역사
굉장히 주변, 주변 나라한테 주요 터진 역사들이 좀 네,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건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박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도라는 이름의 신기한 네. 나라 에콰도르 소개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